야! 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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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바나나 야! 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투수야! 투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야! 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투수야! 투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야! 라고 해도 돼? 내꺼라도 해도 돼? 투수야! 투수야! 아 이거는 근데 노캠분들은 유리하지 않을까? 아닌가 보다. 맞장도 한번 하자. 내가 왜 합니까? 또 그거 하면 또 여기저기 수출되면서 아이 와나나님 또 찝찝하시네요 소리 듣고 막 동네 친구 스트리머 막 유튜버들 야 와나나 쟤 봐라 저 유튜브 애교 보이는 거 봐라 아주 해주세요 야나 해주세요 니스크네 해주세요 주시야 주시 뼈시겠지 죄송 제가 이런 거 좀 해줘 가사를 모르겠어. 어림없는 소리. 아 그거 그렇게 듣고 싶었어? 그게 조개. 어? 조개. 뭐 또 해줘? 뭐 별것도 없는 꼬마. 뭐 어? 나봐. 별것도 없구마. 야라고 해도 돼? 니꺼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나는 애칭이 필요해. 투수야. 투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니꺼 해. 됐지? 얼마나 편해? 얼마나 쉽고. 네, 저 첫 방송부터 킹 꼈어요. 형도 할 수 있어. 싫어.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랄하고 이미 너무 유행했어요. 자빠졌네. 했을 거면 차라리 처음 했을 때 유행을 타가지고 물 타기 뭐 이렇게 하지. 지금 너무 유행 지났어요. 약간 로스트 아크 같은 느낌이에요. 5만 원이면 애교해줄 거야. 아니? 아니에요. 로아. 애교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보자 안 하면 그만큼의 리액션은 해주겠지 지켜보겠어. 뭐라고 쳐야 되냐 그거. 반주 그거. 나 가사도 몰라. 태보하라고? 안녕하세요. 태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기술인데요. 태보라 우리나라의 이거 딱 싫은데. 제가 이렇게 밝은 성격으로 보여도 여자친구가 생겨도 애교도 없던 성격이고요. 저는 서울 잠실에서 태어났습니다. 까칠하고 도도한 서울 남자요.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둘만이 아는 애칭이 필요해. 투수야! 어! 어! 투수야! 어, 야, 잠깐만.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 저 얼마 받았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 받은 거야? 누가. 애교하고 까까 사먹어 애교는 야라고 해도 돼?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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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come to bargain. 아이씨. 야, 라고 해도 돼! 잠깐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 필요해. 투수야! 투수야! 당연히 말라. 오늘 부터 내 거 해. 씨발! 있지? 넌 앞으로 최소 2,000원 이상 돈에 자신감 들어간다.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홍호나 이게 뭐람 애교 스택 쌓이는 중인가? 듣고 싶다. 야! 라고 해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우리 게임은 아는 애교 빈정해. 병신 새끼들아. 미친 새끼들아. 이러니까 어머님부터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잠이나 쳐줘, 병신 새끼들아. 내 있는 힘과 귀여움을 내비쳤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이 부금 내가 틀지 말라 그랬지? 이 부금 틀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불쌍해진다 그랬지? 유튜브만 보다 오늘 처음 와서 애교 강요해서 미안해요. 어쩌라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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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투수야! 투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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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어쩌라고요? 화났어요? 어쩌라고요? 때리고 싶다고요? 때려봐요. 못 때리겠죠? 어쩌라고요? 화났어요? 어쩌라고요? 화났어요? 어쩌라고요? 때리고 싶다고요? 때려봐요. 못 때리겠죠? 어쩌라고요? 화났어요? 어쩌라고요? 화났어요? 어쩌라고요? 때리고 싶다고요? 때려봐요. 못 때리겠죠? 어쩌라고요? 시간 관계상 늘 유튜브만 봤는데 오늘 처음 와서 돈으로 너무 때려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부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늘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진짜 갑니당 빠빠 모두 굿밤. 저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뭐라고요? 오늘 같은 일들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잘하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네. 근데 캠 끄고 하셨잖아. 저는 고급 세련 이 신념을 가슴에 심장에 담고 절대 타락하지 않는 남창이 되지 않는 그런 방송을 할 거예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거는 제 신념이 달린 문제. 헛소리 하지마 임마. 제 첫 방송 때예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네, 신념하고 헛소리 하지마 임마. 신경하고 헛소리 하지마 임마. 신경하고 헛소리 하지마 임마. 왜 이러니? 왜 이러니?